저희는 지금 파라과이 아순시온이라고 불리는 도시의 수도에서 살고 있거든요. 아순시온. 아순시온. 파라과이의 수도구나, 아순시온이. 나 파라과이에서 처음 들었다. 오늘 봐야 되겠다. 와. 아순시온은 성모승천이라는 뜻으로 1537년 에스파냐인들에 의해 세워진 도시로 파라과이의 제일 큰 도시고 남미에서는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이고 와, 그렇구나. 아순시온은 파라과이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데요. 아순시온도 강 옆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 강이 워낙 깊은 강이잖아요. 그럼 배도 계속 돌아다녀요. 파라과이는 바다 없는 나라지만 강길로는 수출도 많이 하고 야.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사실 알았네. 재밌다. 오늘은 어떤 일들이? 에스티 가고 싶어. 어디 가나? 또 어디 가시나? 네, 미니. 오, 뭐야. 엘레간테. 오늘 뭐 파티야? 뭐야? 남미다, 남미야. 그냥 출근이에요. 평상시 오신 것 같아. 출근 룩. 방송 있나? Que prepares la ropa también. La ropa que puede mojar. 젖어도 되는 옷? 젖어도 되는 옷? 물 para mojar? Sí. 이거? 뭐야? 궁금하다. 어디 가는데요? 아르헨티나로 수영으로 넘어가나? Nosotros nos vamos a Iguazú. 어디 간다고? 이과수? 아, 이과수 폭포. 아, 이과수 폭포. 파라과이와 브라질의 국경 근처에 위치한 이과수 폭포. 유명하죠. 와. 풍경이 너무 아름답다. 바쁜 일상에 지친 릴리를 위해 이과수 폭포로의 여행을 준비했는데요. 아, 여행 가시는구나. Porque vamos a disfrutar mucho y descargarle el estrés que tenemos. 재밌겠다. 어, 그 궁금하다. 흥이 많다. 신날 것 같아. 에모시나? 어, 남바다. 야, 언제 정도래야 이거? 노란 돼지랑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 개사에서 많이 불렀어 맞아. 일단 소에 한 표 나는. Tenemos hambre ahora. Ya tengo pan. 파라과이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바로 길거리 음식인데요. 시파라는 건데 음식이라기보다는 간식 수준이죠. 쉽게 말해서 치즈빵입니다. 와, 맛있을 것 같은데. 야, 뭐야, 뭐야. 그래, 이런 거 길거리 음식 좋아. 어, 뭐지? 맛있겠다, 이런 거. 아, 진짜 먹어보고 싶다. 아, 먹고 싶다. 파라과이의 거리의 특이한 점은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들에 소고기가 많다는 점입니다. 진짜? 야, 좋다. 소고기 너무 좋아. 소가 많은가 봐요, 싸고. 인구보다 소가 많을 것 같아요, 사람. 그래요? 예. 야, 대단하다, 진짜. 파라과이는 고기 많이 먹잖아요, 사실. 그럼 고기를 많이 먹고 나서 네. 꼭 마셔야 되는 의미였는데 바로 마테차예요. 아순시온에서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면 모든 사람들이 대형 보온병, 마테차 컵 이렇게 들고 돌아다녀요. 신기하다. 마테차는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국경 지역에서 나온 차입이에요. 아니, 한국에도 팔거든요. 그죠. 제가 이러면 무조건 이거 먹거든요. 맞아. 원래 마테차 마시면은 아저씨 자주 가고 다이어트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아, 진짜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직접 준비했습니다. 오! 오늘? 가져왔다고요? 전통 마테차. 네, 갖고 왔어요. 우와, 우와, 우와. 처음이다. 방송 중에 티타임을 갖는다고? 마테차 전용 컵이 있어요. 당연히 전통적으로는 나무로 되어 있고. 우와. 직접 사용하는 컵이에요? 어, 제가 집에서 쓰는 거예요, 이거. 우와. 집에서 갖고 왔어요. 어, 여기 포인트는 어, 이 파이테 꼭 필요합니다. 뭐야? 네, 전통 파이테예요. 파이테 없으면은 마실 수 없어요. 신기해, 이런 거 보면. 가루 거기 안 해놓고, 그리고 물을 추가해야 돼. 궁금하다, 맛이. 자, 레몬 여러분 보여. 오, 레몬이 들어가. 이게 차갑게 마시는 마테차예요. 특히 파라과이랑 브라질 그 파라과이 국경 근처 그 지역에서 많이 마시는 건데 날씨가 더우니까 그렇죠. 먹어봅시다. 네. 아, 이거 바로 먹는 거예요? 네, 바로 드시면 돼요. 빨대로만 먹어야 돼요, 이거. 네. 우리는 나눠 먹어도 되거든. 이 조금만 걸로 뭐 나눠 먹을게요. 뽀뽀도 하는데 뭐. 네. 오, 아직까지. 20몇 년 됐는데.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아니, 아니. 한번 드셔보세요. 어, 맛이 너무 궁금하다. 어때요? 무슨 맛이에요? 레몬 향도 나면서 약간 그 녹차 향도 나면서 상큼해요. 상큼해, 상큼해. 상큼해. 그러니까 레몬도 뿌렸으니까 훨씬 상큼한 느낌? 약간 화한 맛도 나고. 네. 어, 민트 맛이 민트 맛도 나고. 민트 맛이 어, 진짜? 어, 진짜? 그지? 껌이랑 좀 비슷한 맛인데. 근데 되게 상큼해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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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약간 후라보는 느낌이 있네.
어디야? 네, 이제 여기 브라질 파라과이 국경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파라과이와 브라질 양국의 협약으로 포스두 이구아수까지는 별도의 출입국 심사 없이 선을 넘을 수가 있어요. 와 진짜. 아, 여러분은 유럽 연합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시겠죠. 예, 남미 연합도 있나? 남미 연합 있어요. 아 예. 진짜? 유럽 연합보다 더 열정적인, 더 재미있는 연합은 바로 남미 연합. 몰랐어. 나도 처음 들어보네. 남미 연합은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렇게 같이 만든 건데 그 나라 국민으로서는 그냥 주민 중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외국인으로 오면은 특히 관광 목적으로 오면 아주 쉽게 입국 절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하기는 아주 편리해요. 아 몰랐다. 이제 지금 이제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여기만 넘으면 이제 바로 브라질 영토인 거예요. 야 이건 진짜 몰랐다. 톨게이트네. 지금 저희가 건너고 있는 다리는 우정의 다리라는 곳인데요. 파라과이와 브라질의 육로를 잇는 다리로 두 나라의 국경인 피라나 강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파라과이에서 브라질을 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다리인데요. 차뿐만 아니라 걸어서나 자전거 등을 이용해서도 국경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아, 간편하게 돼 있네. 와 브라질이다. 브라질입니다. 야 날 좋다. 아 진짜 한번 다 보고 싶어요. 아 저런 데 너무 가보고 싶어. 궁금해 궁금해. 드디어 이구아수 입구 도착. 기대된다. 우선 입장권을 구매해야겠죠? 입장권이 이렇게 따로 파는 거 얼마일까? 성인 한 명당 티켓당 이제 지금 25달러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생각보다 조금 그러네요. 세네요. 싸진 않네. 3만 원 좀 넘네. 와우. 아 뭐 하는 거지? 이야. 우와. 연간 약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인 만큼 이날도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 무슨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줄 서네요. 지금 저 여기 보이시는 비칭 버스를 타고 백포로 가는 겁니다. 아 저러고서 버스 타고 이동을 하는구나. 이야. 이구아수 국립공원의 풍경들을 구경하다 보면 금방 이구아수 폭포 입구에 도착합니다. 곧 놀라운 광경이 펼쳐질 테니 두 눈 크게 뜨고 집중하세요. 우와! 야, 우와! 어? 뭐야? 야, 대단하다 진짜. 어, 멋있다. 와, 뭐야? 오, 보인다 보인다. 와. 그림 같아.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래픽으로 해놓은 것 같아. 뭐야? 대단하다 진짜. 이야. 이야, 대단하다. 대박. 이구아수 폭포는 크고 작은 275개의 폭포가 모여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인데요. 275개 폭포. 우와. 우와. 자연은 대단해. 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와, 좀 무섭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악마의 목구멍이 제일 크고 유명합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무섭다. 와, 무지개까지. 이구아수 폭포는 나이아가라 폭포, 빅토리아 폭포와 함께 세계 3대 폭포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폭포예요? 세계 최대 크기의 폭포인 만큼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저게 만들어졌다는 게 신기해요. 자연적으로. 갑니다, 남미야. 처음에 갔을 때도 그렇지만 여러 번 가도 정말 질리지 않는 광경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구아수 폭포는 영상에서 나오는 것보다 직접 봐야 느낄 수 있어요. 카메라 못 담아요. 비교 안 됩니다. 사실 직접 보면 나야가라 폭포는 그냥 샤워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나야가라 네가 가라 말이에요. 이구아수 폭포를 즐기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중에 첫 번째는 이렇게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먼저 즐기는 게 이제 한 제일 필수 코스입니다. 네, 기본적인 산책 코스. 길게 뻗어있는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다양한 모습의 폭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짧게 끝나지 않아서 좋다. 참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 너무 좋죠. 산책로 중간중간 폭포를 관람할 수 있는 전망대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치, 25달러 받으면 여러 군데 이렇게 만들어놔야지. 사진도 좀 찍고 좀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내면 아쉽지. 전망대마다 다른 뷰를 볼 수 있어 다양한 이구아수 폭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오, 저 안까지? 오, 거기 대박이다. 산책로가 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산책로에서는 다양한 동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세훈아! 귀여워! 아, 여기저기 내가 있어. 아이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렇지, 설치류인데. 네, 귀여운 친구. 처음 보는 동물이네요. 사실
여기 이구아수 폭포는 원래는 파라과이의 영토였어요. 파라과이 영토였구나. 근데 이제 1864년 아주 오랜 전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 세 나라와 전쟁을 하는 바람에 많은 영토를 이제 빼앗겨서 지금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영토입니다. 델링도. 씨. 야, 이게 이제 결국엔 파라과이 거였다는 거 아니야? 예전에는. 예전에는. 밥 먹긴 하나 꺼도? 어머, 닮은 꼴이네. 아무래도 이구아수 폭포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두 나라의 경계에 있는 위치만큼 볼 수 있는 루트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구아수 강이 95% 정도는 다 브라질 안에 있는데 한쪽은 브라질이고 한쪽은 아르헨티나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예쁜 건 아르헨티나 쪽이에요. 그래요? 근데 아르헨티나 쪽을 보려고 하면 브라질에 있어야 돼요. 반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브라질 관광을 하려고 하면 밑에서 그 거대한 폭포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아르헨티나 반대잖아요. 아르헨티나에 가면 그 물 위에는 산책로 있는데 그런 위에서 아래로 볼 수 있는 그런 조명이에요. 많이 달라요, 느낌이. 이제 저희가 가는 쪽은 브라질 쪽으로 완전히 폭포를 바로 앞에서 느끼는 거하고 브라질에서는 정면으로 저쪽은 아르헨티나 쪽으로 가시는 거라서 위쪽에서 아래로 위에서 보는 거야? 우와 완전 뷰의 느낌이 다르겠네요. 제일 진짜. 유명한 곳으로 악마의 목포가 있어요. 저게 초당 몇 톤이 떨어질까? 두 가지 곳 루트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 가는 곳이 완전 달라서 한 군데를 꼭 선택하시고 오셔야 돼요. 여기는 양쿠카의 국립공원이에요. 그건 브라질 국립공원도 있고 아르헨티나 국립공원도 다르는데 당연히 입장권은 따로 사야 돼요. 어차피 남미 여행 가는 건 연합이라고 하니까 아르헨티나 여행도 가고 브라질 여행도 가고 시간만 되면은 뭐. 네네네. 좋은 포토 존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참을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진짜 거의 사람밖에 안 보이네. 우와. 이야, 줄 서 있는 거예요? 와, 가까이 오니까 지금 물이 엄청 튀기네요. 그래서 아까 약간 젖어도 되는 거를 선택하라고 했구나, 옷을. 물이 많이 튀기니까. 어느새 도착한 포토존. 짜잔, 제가 오늘의 여행으로 이곳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이야, 좋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사실 폭포는 떨어지는 모습을 봐야죠. 밑에서 보는 게 좀 위에서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돼. 악마의 목구멍. 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지금 여기 화면에 또 보이시죠? 네. 지금 물이 튕기고 햇살이 비치면서 무지개가 떠 있습니다. 야, 그래요. 어렸을 때는 무지개 많이 봤는데 언젠가 무지개가 물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무지개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막 쌍무지개가 아니라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이야, 이뻐. 방금 전 갔던 포토존 외에도 폭포를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곳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 우와. 야, 뭐지? 대단해. 자연은 대단해. 난 두 번이나 갔는데 안 가셨어요? 여긴 안 갔지. 지나가다가 저쪽이 이구아수 폭포예요. 어?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그때는 그렇지. 아, 그럼 난 본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여행 가면 안 움직여요. 네, 호텔방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어렸을 땐 저런 게 하나도 안 궁금한데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저기 앞에 써 있는 설명 있잖아요. 그거 다 읽어봐야 돼요. 이러고 이러고 뒷짐 줘야지. 맞아. 제가 팁 하나 드리고 싶다면 하니문으로 유명한 호텔이 있어요. 카타라타세 호텔이라고 하고 여기 국립공원 되기 전에 지었기 때문에 국립공원 안에 바로 폭포 앞에 있는 호텔이에요. 네, 완전 럭셔리하고 정말 최고 호텔인데 거기에 숙소 잡으면 밤에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밤에 야경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거의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그게 포인트예요. 이 호텔의 매력은 그러니까 허니문 호텔이잖아. 허니문 호텔. 그렇지, 신혼여행이야. 죄송합니다. 어디로 가나? 배 타고 거기 배 있네? 배 있네. 보트. 이구아수 폭포를 익사이팅하게 즐길 수 있는 보트 투어. 보트 투어 티켓은 인당 $85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아, 세네. 좀 세다. 보트를 타기 위해서는 이구아수 강 하류로 이동해야 했는데요. 투어 버스로 이동 후 곤돌라를 이용해 선착장으로 내려가야 보트를 탑승할 수 있습니다. 완전 젖겠다.
가운데 앉아야지 앉았는데. 드디어 보트에 탔습니다. 이제 달릴 준비해야죠. 아, 재밌겠다. 야, 이렇게 해서 하루에서 올라가는구나. 와, 놀이 키고 타는 느낌이겠다. 보트를 타고 달리며 느끼는 이구아소 강의 시원한 바람과 거센 물살이 정말 스릴 만점이었습니다. 우와. 우와. 오, 빠르네요. 근데 이렇게 빨리 달릴 필요가 있나? 보트 되게 재밌네. 코까지 가는 내내 펼쳐진 경이로운 풍경들에 눈까지 너무 즐거웠어요. 오. 무섭다. 아까 목구멍까지 가는 거 아니야. 아, 멋지다. 우와. 우와. 야, 죽기 전에 다 보고 죽어야지. 보트를 타고 10분 정도를 달려 폭포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아, 물살 센데도 아직도 빨리 달리네요. 근데 우비도 안 입네. 진짜 샤워하는 느낌이겠다. 뭐야, 뭐야, 어디야, 여기 어디야? 어, 어떡해, 어떡해. 폭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와. 우와. 안으로. 우와, 여기 진짜 재밌겠다. 드디어 여기다. 아, 진짜 폭포까지 가네. 우와, 아니, 폭포 안으로 시작이에요? 들어간 거예요. 안으로 들어간다고? 네. 야, 저기는 안 젖을 수 없겠구나. 열심히 찍으셨네. 야, 우리 한국 어르신들 가려면 냉수 마찰한다고 엄청 좋아하시겠다. 카메라 안 갔지. 어머. 근데 시원하겠다, 진짜. 아, 또. 한 번 더. 카메라도 젖고 옷도 젖을 텐데 저 다 찍어주셨네요, 또. 어, 철이 씨가. 와. 야, 뭐야, 이거. 야, 이거는 무슨 워터파크도 아니고. 리얼 워터파크다. 워터밤, 워터밤. 오, 워터밤. 제가 공연해야 되는데. 아. 올해 공연해. 워터밤은 저기다. 와, 야, 10만 원 줄만 하다, 여기는. 궁금해. 오늘 날씨 좋다, 맞지? 여행 가나? 어디로 가시나요? 뭐지, 뭐지? 오늘 저희가 임영호 씨를 위해 준비한 투어가 있어요. 아, 이제 투어하러 간다는 거예요? 아, 버스킹 투어? 저 영탁 팬 있잖아. 아, 매버릭스. 매버릭스. 견제하고 있어, 매버릭스. 아, 진짜로? 형, 같이 가자. 뭐야? 베개? Want to watch the view? 에? 우리 박서방이 스위스에 영탁이 오면은 투어 해주고 싶은 그거를 코스하듯이. 본드 못 미쳤다. 저도 똑같은 아이디어. 우리 영탁 씨 그때처럼. 네. 우리 스위스의 박서방처럼. 아유, 깃발 갖고 다니네. 말로. 아, 이렇게 사진 넣는 거 너무 깜찍하다. 그래, 이건 괜찮다. 네, 귀엽다. 귀엽지. 오, 잘하시네. 좋다, 네. 좋다. 아, 좋아요. 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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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거 기대된다.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어, 궁금해. 어디 가시지? 너무 좋은데? 기차 더 오랜만에 탔어. 아, 재밌겠다. 영호 씨가 이 경치를 꼭 봤으면 좋겠다. 멋있다, 아, 멋있어. 여기도 가봐야겠다. 대박이다. 아, 근데 임영웅이. 뭐지? 뭐야? 기차 음악 여행을 함께 하고 싶은 가수 1등이 되는 거 같았어. 그것도 1등? 어, 1등 많아. 힌트는 진짜 많아. 멋있다. 잘 올려서 보여주고 싶어. 야, 어디냐? 궁금해. 짜잔! 어디야? 어디죠? 저희는 지금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에 와 있는데요. 오. 비엔나! 일단 질문 하나 있는데 빈이랑 비엔나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영어랑 아닌가? 저는 알아요. 어? 비엔나를 스페인어인가 그러면은 뭐. 왜 스페인어예요? 아, 이거 아직 다른 나라고. 잠깐만. 아까 아직 파라과이 기억하고 계셔서. 빈은 독일어, 비엔나 프로. 빈, 빈, 독일어. 그리고 비엔나 영어예요. 아, 비엔나가 영어구나. 영어예요? 스페인 너무 뜬금없었네요. 빈은 2023년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뽑힌 오스트리아 수도예요. 거기 모차르트, 베토벤 등 뭐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많이 활동한 도시이자 이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나 오페라 단들이 계속 활동하는 정말 음악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낭만적이겠다. 그리고 바로크 양식 건축물들이 많아서 정말 중세 시대 여행 온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한참 동안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멜번이었는데. 임영웅 씨랑 잘 어울리는 도시지 않나요? 어떤 부분이 근데 일단 어떤 부분이 잘 어울려? 기사를 봤잖아요. 그때 임영웅 씨도 해외로 가고 싶대요. 아, 임영웅 씨가 해외 진출. 아, 그렇구나. 오스트리아 오는 거 아니야? 와, 멋지다. 오스트리아 와야지. 너무 좋아. 이곳을 보면은 꼭 비엔나 오고 싶을 거예요. 어, 진짜 기대돼. 어, 보여줄 거야? 이제 거기 완전 시내예요. 오, 메인 스트리트. 네, 메인. 비엔나 명소를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꿀팁 알려줄게. 한 번에? 가시라! 아, 너무 너무 코너 속에 코너인데? 임영웅 씨 기대하세요. 건행! 건행! 어디 가시는 거지? 어? 과연? 어? 여보 여보. 어? 이거 맞나? 이거 우리가 타는 건가? 아~ 나 차가 다니네. 아~ 가보자. 어? 가보자. 뭐지? 빈의 상징 피아커. 피아커. 피아카는 상업적 택시 개념으로 17세기부터 시작된 비엔나의 마차 문화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아무나 마차를 끌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좁은 골목에서 이런 접촉사고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차 번호판도 생기고 되게 다양한 운전 규칙들이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마부가 되려면 승마, 조련사, 택시기사, 가이드, 응급처치사까지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아우 멋있어 마부도. 의상도 사실 딱 정해져 있어요. 오. 딱 이렇게 안 입으면 한 500만 원의 벌금 내야 돼요. 500만 원의 벌금 내야 돼요. 500만 원씩 내요? 어, 잘못 입었다고? 뭐지 잘못 쓰고 나왔어. 500만 원. 이야. 갖춰 입어야 되는 거구나. 어, 택시복처럼 뭐가 있구나.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동물복지법 되게 잘 돼 있어서 마부의 채찍이나 뭐 마차 주얼은 금지되어 있고 기온이 35도 이상이면 아니면 뭐 눈이나 비가 오면 마차 이용 아예 금지되어 있어요. 이런 되게 까다로운 법들 그리고 규칙들 많아요. 오, 까다롭구나. 완전 전문직이네. 그러네요. 저 말은 개인 소유인가? 저분의? 네, 보통 말 최소 두 마리 있어야 돼요. 그래야 피아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도 일주일에 4일만 일할 수 있어서 쉬어야 되니까 이제 계속 일하고 싶으면 이제 네 마리 필요하죠. 아, 로테이션 바꿔야 돼서. 말 대한 노동법 잘 돼 있어요. 네, 맞아요. 대박이다. 피아커를 타면 짧은 시간 안에 도시가지를 다 돌아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아유, 탈만하겠다. 40분 코스 11만 원 내외. 조금 가격대가 있어요. 조금 비싸네요. 말도 당근 먹어야 되니까. 오, 신기해. 이야. 신날 것 같아. 야, 재밌겠다. 전 쿠션 없어서 재밌어. 뭔가 진짜? 다 느껴져요. 그치? 훌쩍훌쩍한 길을 가는 거. 재밌겠다 저기. 어, 이거 왔는데? 어디로 가시는 거죠? 과연?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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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멋있다. 멋있어. 스테판 스토어. 스테판 스토어. 스테판 배송단. 이곳은 모차르트의 결혼식과 장례식이 치러진 곳으로 유명한 슈테판 성당입니다. 진짜 대단하다. 137m의 높이에 달하는 첨탑과 진짜 역사가 담겨있는 성당이지. 이야, 대단하다 진짜. 화려한 타일로 꾸며진 지붕은 비엔나의 랜드마크예요. 이야, 이야 타일로 지붕을 했다고요? 23만 장으로 이루어졌대. 와, 와 멋지다. 저런 건물들 안에는 철근이 아예 없나? 그 옛날에 그 기술은 없지 않았을까요? 800년 전? 어떻게 지었을까? 어? 철근 대신 나무가 들어갈 수 있지. 오, 신기하다. 진짜 예술 작품이죠. 정말 멋있다. 여기다, 여기야. 와, 37m. 야오. 됐어. 뭔가 산스럽 느낌. 뭐야? 왜? 왜? 말들이 응아를 했어요. 피아커가 많다 보니까 거리에 말똥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말들이 이렇게 주머니를 달고 다녀서 길가에는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아, 주머니가 있구나. 아, 냄새를 바로 받는 거네 그냥. 예전에 타봤는데
냄새가 엄청나던데. 아, 맞아요. 냄새 좋지. 좀 나요. 엉덩이 뒤쪽에 있으니까. 여기 다 뚫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말뚝 냄새 많이 났어요. 아, 네. 근데 아, 네, 이색적인 경험이었어요. 말뚝 냄새 맡으면서 비엔나 시내 전체 둘러보고. 네. 네. 그게 비엔나 낭만이구나. 그렇지. 네. 비엔나의 매력. 뭘 하려나? 궁금하다. 어? 뭐야? 뭐야? 이거 뭔데? 응? 뭐야? 이거 우와. 오우, 여기 어디야?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궁전 단지 중 하나인 호프부르크 왕궁입니다. 진짜 멋있다. 와. 왕궁 안에는 진귀한 보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이라 피아커들이 상시로 대기하는 곳이에요. 이제 왕 쪽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렇구나. 신기하다. 궁 안쪽에는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되는 신왕궁이 있는데요. 나폴레옹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카를 대공의 기마상이 있어 이곳을 영웅광장 또는 헬덴 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가 가야 되네. 여기서 임영웅 씨가 노래 부르는 날이 오기를. 그치. 아, 뮤직비디오 거기서 찍으면 괜찮겠다. 그렇죠. 와. 사랑과 왜 도망가 수줍은 나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은 켜지지만 그리움. 어울리잖아 이 노래랑 장소랑. 잠시 오가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다 사진 찍고 있어. 그렇지. 말 타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쳐다보지. 저 보세요, 보세요 하는 건데. 빨리 임영웅 알려. 지금이야. 어, 지금이 알려, 알려. 기회야. 그래, 버스킹 뭐 서서만 해야 되나 뭐. 그래. 대박이다. 그래. 얘는 지금 슬리드니, 어라? 나, 그래서 스크린 타이어겐디. 저. 그래서 스캔, 나. 이제 한 sehr bekanntes Lied von einem der größten, zurzeit größten koreanischen Sänger. Das ist ein koreanisches Lied, ja. Okay, dann vielleicht habe ich schon gehört. Ja? 진짜요? 여기서도 임영웅이 부르면은 짱이야. 맞아? Darfst du vielleicht eine kleine Pfanne? Also ich bin hier wegen... Also ich habe ein Lied gesungen vorher und das ist der Sänger und der schafft es leider nicht nach Österreich. Okay. Und deswegen wollte ich... Dann hat er, 진짜. 선해. 저 깃발을 작은 이유가 아, 조금 나눠드리려고 했던 거네. 대박이다. 한국 관광객분들 가서 저거 보면 되게 반가워하겠다. 그쵸. 하하, 나 뭔가 준비했거든? 뭐? 어, 뭐지? 너무 궁금해. 궁금합니다, 예. 어, 내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또 엄청 유명한 셰프라고 하더라고. 그래? 진짜요? 누구시지? 오스트리아에? 한국에서 유명한 셰프님? 한국분이야, 노루분이야, 그러면? 김킴. 아. 뭐야, 뭐야? 왜? 지금 셰프님이 계신 것 같아요. 알죠, 알죠. 누구시지? 어? 뵀어, 뵀어. 김소희 셰프님. 아, 마스터 셰프에 나오신 분이시구나. 마스터 셰프 코리아에서 독설로 활약한 김소희 셰프님은 맞아, 심사위원으로 하시잖아요. 남다른 요리 철학과 메뉴로 한식을 전 세계에 알리고 계세요. 사실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K푸드가 원래 처음부터 시작된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야, 우와. 아, 포트폴리오가 대단하시네요, 진짜. 네,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식당으로 비엔나의 한식을 알리고 이제 유행시킨 분이시죠. 멋지다. 아, 그러면 저희는 그냥 셰프님이 추천해 주시는 메뉴 좋아요. 두 개로 할게요. 아, 그러면 네. 그럼 불고기 하나 드시면 되겠다. 아, 참치 비빔밥, 불고기 볼까? 역시 비빔밥. 오스트리아 사람들 비빔밥 진짜 좋아해요. 대박이다. 야, 이거 기대된다. 야, 대단하다. 이야. 우와. 와. 예술샷 먼저. 예술샷. 어, 예술샷 이거 하네. 아, 이거 한다.
포토카드에다가. 아, 같이 그 놓고 찍는 거구나. 대박이다. 재밌어. 맞아, 맞아. 나 사진 찍을게. 맛있겠다. 와. 와, 양이 엄청 많다. 어, 샐러드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우와. 귤? 김? 야, 저기 샐러드 김이 들어가나 봐. 아, 진짜? 김이 진짜 잘 어울려. 특이하네. 샐러드 김이 어울릴까? 어, 네네네. 전혀 뭐 이질감 없이 정말 잘 어울리고. 또 신기했던 게 귤도 있었어요. 어. 귤. 새콤달콤하면서 그래, 네, 귤. 단짠? 네, 조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특히 오스트리아 사람들도 더 좋아할 것 같아. 네. 먹어보고 싶다. 맛있겠다. 어, 배고파. 너무 맛있어서 맨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우, 석류도 있었네. 석류 하네. 다 먹었네. 싹쓸이 싹쓸이. 메인 코스. 엄청나요, 진짜. 진짜? 야, 저기 비빔밥. 양이 많긴 많다. 와, 어, 뭐지? 뭐야? 이야, 어, 뭐야? 와, 참치 비빔밥? 야, 저거는 진짜. 아, 나 덩철인 참치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거의 타다키 스타일로 했네요. 그러네, 저거 맛있겠다. 아, 나 죄송한데.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커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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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빔밥. 먹어봤어, 이거? 어, 아니, 이거 뭐야, 뭐야? 맛있겠다. 아, 미쳤네. 맛있어. 형 데리고 와야겠다. 야! 아, 맛있어. 여기 코스 한 번 먹고 싶은데. 부럽네요. 이야. 와. 이야, 뭐 참치가. 오, 맛있겠다. 어때? 진짜 맛있어. 겉만 살짝 익혀져 있어서 진짜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요. 겉에 토치했나 봐. 어, 약간 구워가지고. 네. 참치 비빔밥 진짜 궁금하네. 어, 면도 있어요? 숙주, 숙주. 아, 숙주. 신기하다. 아, 너무 맛있었던 게 그냥 흔히 먹는 비빔밥이 아니고 제가 먹어본 비빔밥 중에서 제일 특별했던 것 같아요. 네. 두께가 막. 어, 양이 더 많고. 아, 벌써 침이 나왔네. 눈침 나오시고. 입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네. 양도 진짜 많아요. 야, 우리 김소희 셰프님. 포스가 있다. 네. Also wir sind eben hier wegen Im Jong-un. Wir möchten ihm einmal nach Österreich und sie besuchen, deswegen unbedingt. Ich möchte ihm das gerne schenken auch. Und. 나는 임영웅 얘기 안 나왔길래 얘기하려다가. 이게 잘 먹었어. 어,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와, 어머.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식? 뭐야? 뭐지? 이제 도착했는데. 지금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네요. 아, 줄 서 먹네. 거기 항상 줄 서야 되죠. 여기가 유명한 데예요? 되게 유명해요. 이곳은 비엔나의 3대 카페 중 한 곳인 카페 사허입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는 곳인데요. 187년, 와우. 세계적인 디저트인 사허 토르테를 만든 곳이 바로 카페 사허입니다. 우세, 대표적인 디저트들 중에 하나인데 초콜릿 케이크에 살구 잼 넣어서 진한 초콜릿으로 코팅하는 거예요. 휘핑크림 곁들여서 같이 먹는데 이건 너무 달지 않고 되게 부드러운 맛이에요. 맛있겠다. 커피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진짜. 요거 메모. 아, 나는 근데 아직도 밥을 먹고 디저트를 또 먹는다는 의미를 난 잘 너무 이해를 못하겠어. 난 밥 먹고 디저트를 못 먹겠던데. 왜요? 그 뭐 디저트 배가 따로 있다고는 따로 하는데 있잖아요, 따로 있다고는 하는데 태원이는 워낙 그렇게 먹으니까 저는 밥 먹고 나서 잘 못 먹겠던데. 저 처음에 그랬는데 시작하니까 또 단 거 먹는 배는 따로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과일이나 뭐 아니면 이렇게 뭐 먹을 수 있는데 차나 망언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차랑 같이 마시면 다 들어가요. 배부르지 않나? 아니요, 아니요. 케이크는 항상 먹을 수 있어요. 기분이 좋아져요. 맞아요. 기분이 좋아져야 가정에 평화가 와요. 그렇죠. 많이 드세요. 갑시다. 야, 내 이제는 디저트 저렇게 줄 서서 들어가야 되는구나. 맛있어요. 부럽다. 장난 아니다, 지금. 아이고. 이야. 야, 저기서 케이크랑 커피 한 잔 딱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5 und 40, 5 Momente. 일단 사허 토르테랑 아인슈타인을 먹겠습니다. 아인슈타인 많이 먹었죠?
비엔나 하면 비엔나 커피를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비엔나에 가면 비엔나 커피 빼고 다 있다는 말이 있어요. 어? 아 진짜요? 왜냐하면 빈에 비엔나 커피라고 불리는 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빈에서는 비엔나 커피를 아인슈페너라고 부르는데 아인슈페너가 비엔나 지역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비엔나 커피라고 부른답니다. 어, 나 같은 건 줄 몰랐어. 나도 지금 처음 알았어. 처음 알았어. 나도 다른 건 줄 알았어. 아인슈페너는 직역하면 말 한 마리가 끄는 마차예요. 오. 과거 비엔나는 교통의 요지로 마차가 많이 다녔었는데요. 그렇구나. 17세기 마부들이 흔들리는 마차에서도 커피를 흘리지 않도록 생크림을 얹어 먹은 것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신기하다. 아메리카노의 쓴맛과 크림의 달콤함이 조화를 이뤄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한국에는 가끔 아인슈페너에 얼음 넣어서 아이스로도 파는데 이거 사실 옷에 없는 메뉴예요. 이거는 비엔나 커피 아니라 한국 커피예요. 그 호주는 얼음 아예 없어요. 커피숍에 제빙기가 없구나. 제빙기 아예 없어요. 아 호주에도 아이스가 없어요? 네, 아이 그 커피는 무조건 따뜻한 커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호주에도? 네. 시원하게 먹을 거면 물 먹고 뭐 맥주 먹든 뭐 다른 건 먹어야 돼요.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특히 한국인들이 진짜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얼주가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곧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유행을 할 것 같아. 아, 잘 모르겠어요. 한번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 만들어줬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요. 차라리 시장 커피 둘둘 하나. 아, 봉지 커피. 아, 커피. 냉커피. 그거도 잘 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오케이, 냉커피. 예철샤. 예철샤. 역시. 히로. 인 비엔나. 아, 대단하다 진짜. 커피 모델링 했잖아. 오. 맞아요. 대박이다. 그래서 임영웅님도 꼭 아인슈페너랑 차하 케이크 먹어야 돼. 어 진심이네. 먹으면은 인스피레이션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오케이. 먹을까 우리? 촉촉한 휘핑크림과 함께 곁들여 먹는 게 맛있겠다. 어 먹고 싶다. 임영웅님한테 줄까? 어 임영웅님한테 양보해. 이제 남아 믿어요. 그만해. 내가 먹었다. 맛있겠는데? 예. 살구찜이 들어가도 되게 상큼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달콤하고 상큼하고 맛있죠. 사과 토르테의 이 단맛을 휘핑크림이 딱 잡아주는 것 같아. 그치. 와. 그렇구나. 아 근데 완전히 금방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거. 금방 끝나. 금방 끝나. 초콜릿 케이크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살구도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네. 저건 지금 따뜻한 거죠? 네, 항상 무조건 따뜻하게. 얼음 들어가는 커피 아예 없어요. 어때? 그러면은? 궁금하다, 맛이. 오스테 커피 좋아해요. 왜냐면 안 달아서. 아, 그렇게 달지 않아. 아, 좋지. 영훈 씨, 꼭 참고하세요. 같이 사과 케이크 먹자. 야 진짜 영웅 씨가 봤으면 좋겠다. 떠나온 패밀리. 맞아요. 맞아. 오, 두 ganz kurze Bitte, unser Freund. 오, 뭐야? 에이, 설마. Aus Korea wollte eigentlich kommen nach Salzburg, nach Wien. Haben wir das für ihn gemacht. Vielleicht kannst du ganz kurz das halten und dann für mit dem Daumen. 커네. 대박이다. 그냥 임영웅 씨를 몸에 문신 타투로 새기지. 그거. 아니 외국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아, 그 동경하는 사람을 몸에 문신으로 새기잖아요. 안정환 선수도 문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걸요? 그건 모르. 연락 한번 주세요. 근데 지금 얼굴은 아니라는 거. 옛날. 옛날 얼굴. 그럴 수 있겠지. 아니지. 옛날 얼굴을 문신했는데 그 사람이 살찌면 나도 뿌니까 똑같아지지. 그럴 수 있어. 야 진짜 상줘야 되겠다. 강원 씨 상줘야 돼. 야 이제 위에 명소를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최고 스팟을 보여줄게요.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야 어디야? 뭐지? 저기 있어요. 뭐야? 과연? 어 관람차? 이야.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테마파크인 프라터인데요.
프라타 놀이공원은 약 260년의 역사를 지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놀이공원이에요. 야, 놀이공원계의 조상님이네요. 거기서부터 뭔가 좀 흥분되네요. 관람차 들어가네. 1403년에 왕실의 사냥터로 이용하다가 이제 1766년에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됐어요. 가장 오래된 놀이기구는 바로 그 관람차인데 1897년에 생겼고 그리고 이제 피에나의 상징이 됐어요. 이야. 우와. 저희가 영웅 씨에게 추천하는 스팟은 따로 있어요. 그건 대박이다. 뭐야? 어디야? 놀이공원 입장료는 없는데 놀이기구 이용료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좋네. 꼭 현금 준비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현금밖에 안 받아서. 월미도 스타일이네. 임영훈님 꼭 현금 준비하세요. 간다. 근데 오래된 놀이공원 같지 않네요. 되게 세련됐는데? 이제 새롭게 생긴 것들도 있고 되게 오래된 것들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Wie lange dauert eigentlich die Fahrt? Das sind drei Runden, insgesamt fünf Minuten. Ah, oh, 생각하는데 5분밖에 안 걸리네. 빠른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추천하는 특별 관람자예요. 네. 아, 이 새로운 거 타네. 신식 요거는 크다. 무서웠었나 봐요. 프라터에는 두 개의 관람차가 있는데요. 관광객들이 리젠라트 관람차를 많이 찾는데요. 영화 비포 선라이즈의 촬영지로 유명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하나는 저희가 추천하는 꽃 관람차예요. 가운데 꽃이 있네요. 그렇구나. 리젠라트 관람차는 사방이 막혀 있어 답답한 느낌이 있다면 꽃 관람차는 개방감이 있어 전경을 보기 좋아요. 어구, 뚫려 있구나. 조금 무서운데? 이것도 재밌어요. 하이, 야트 좋아지. 다크. 사이 좋은 때 타야 될 것 같은데. 정상에 올라왔는데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이게 참아야 돼. 그런데 저렇게 높이로 왔는데 진짜 안전장치 하나 없이. 네, 안전벨트 없어요. 와, 아니 문도 안 잠기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렇게 열리는데. 와, 이제 완전히 탑이다. 와, 와. 어떻게 안전벨트하고 저런 게 없어, 안전장치가? 못한 사람을 많이 쿨해요. 저건 너무 쿨한데? 너무 쿨하네. 여기서 연주를? 아, 정말 여기서 왜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결국은 아내가 떠난 거잖아. 맞아. 여보 당신 여보 잘 가시게 기억하오. 씨가 다시 불러서 리메이크해서 더 유명해진 노래잖아요. 맞아요. 이거 듣고 울었어요 또. 너무 되게 약간 심금을 울린다 그러죠. 가사가. 네. 아니 가사가. 저분이 부른 게 또. 아, 가사가. 요즘에 60대 노부 분들이 너무 젊으셔서. 맞아. 되게 했어. 내가 아는 언니가 되게 했어. 10년 밑으로 봐야 되니까. 60대 되면 죽을 것 같다고. 야, 그나. Das ist hier das Foto ist hier von uns zwei. Das kostet 5 Euro, oder? 와, 저런 거 잘 안 사는데. 고맙. 아, 저기서 찍기도 하는구나. 출발할 때. Aus Korea, der wollte nach Österreich kommen, hat es aber nicht geschafft. Deswegen haben wir für ihn das vorbereitet. Wir sind auch mit ihm quasi das Riesenrad gefahren. Wir würden uns halt voll freuen, wenn ihr vielleicht das annimmt für uns. 고맙. 저걸 얘기하기 위해서 샀네. 대단해. 정말 말 거는 사람한테마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단하다 진짜. 아니 근데 임영웅 씨가 진짜 영상 편지 한번 써주셔야 될 것 같아. 강호 씨한테. 아, 네. 이 정도면은 줘야죠. 야, 부탁드립니다 진짜 영웅 씨. 네. 오늘 또 어디 가나? 궁금하다. 누구지? 방영객.
야, 강남대에 캐나다까지 갔어? 와. 빠르다. 신기하다. 우와. 야, 대단하다, 진짜. 아, 왔다. 어디 무슨 공원 산책을 하신 건가요? 응? 뭐? 뭐야? 뭐 발견했어? 어? 말, 말. 어, 말들. 어. 진짜 크다, 그치? 뭘 하려나? 마차를 타시나요? 오케이. Ready? Ready? 예! 응? 말 타고 어디 가지? 신이가 났어, 신이가. 여기는 폭포를 말 타고 가나? 고모는 말 좀 타셔야죠. 너무 커서. 야, 뭔가 탁 트여있네요. 아, 캐나다는 참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 아직 추운가 봐요. 여기 아직 눈도 오고 그러네. 여기는 코트라이트라는 공원인데요. 토론토에서 약 3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공원인데 가깝네. 메이플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입니다. 아, 메이플쇼. 아, 축제를 즐기러 가셨구나. 봄이 오는 이 시기에 캐나다에서는 메이플시럽 페스티벌이 여러 군데 열리는데요.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특산물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메이플시럽이죠. 그치. 전 세계 수요량의 75% 이상을 생산한 만큼 캐나다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특산물인데요. 이야, 대박이다. 그래서 이 지금 이 페스티벌에서 직접 뽑는 체험할 수도 있고 이 메이플 시럽 들어가는 다양한 요리도 먹어볼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한국 달고나랑 비슷한 거예요.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약간 그 럴리팝처럼 먹는 거 있어요. 사탕처럼 해가지고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난 이거 저희 아이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오늘 이번 기회에 한번 다녀올 예정입니다. 메이플 시럽은 설탕 단풍나무의 수액으로 만드는 건데요. 우리나라 단풍나무와 메이플 시럽을 만드는 캐나다 단풍나무는 좀 다른 품종이라고 해요. 맞아, 모양도 그렇구나. 와. 신기하더라고 저거. 나도 가봤었는데. What is that stuff? 우와. 저게 뭐야? That's how you collect it. So this is the tap. So I put that into the tree, and then it just drips. 아, 너무 귀엽다 근데. 진짜 보라색한 거 생각. 그러니까 수도꼭처럼 저렇게 꼽아놓으면 나오더라고. 어머. 이렇게 뽑는 거구나. 아, 진짜 저렇게 나오는 거야? 그냥 우와. 나무에 꼽는 거구나. 그럼 나무 하나에 37리터에서 한 75리터 나와요. 너무 신기하다. Oh, there's a little bit. 봐봐, 어디에 있어? Just a little bit. See the white? 조금 이제. 조금. 한지 걸리네. 한지 얼마 안 됐나 보다. Oh, the white? I expected it would be brown. 투명하구나. 그리고 나서 저 나무는 좀 지나면 또 생기는 거예요? 네, 매년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거예요. 네. 고로쇠물처럼 되는데 끓이는데 저런 색깔 나던데. 신기하던데. 아, 이 끓이는구나. 우와, 바로 직접. 너무 재밌겠다. 야, 마녀 수프 같아, 진짜. 옛날 완전 스타일. 옛날 방식. 더 환상적이네. 야, 일곱 난장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Hot here. Here for about 8 hours. It looks mostly like water because it mostly is water at this point. It's still about 97% water. And you can see that it's starting to change. It's becoming more concentrated, the sugars. So another 8 hours in that pot. And then over to our finishing pot here. And it's starting to get there. 40L 끓이면은 그건 남더라고 신기하게. 그렇구나. 진짜 조금 남는 건데. 근데 거기 캐나다 메이플 시럽은 나무에서 나오는 그 액은 전부 다 들어가야지 그거 메이플 시럽 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설탕이나 그런 걸 첨가한 게 아니고요. 아니 그 캐나다 메이플 시럽은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들어간다. 그럼 메이플 시럽이라는 호칭은 쓸 수 없는 거고. 천연이구나. The legend that they go by is 저게 궁금해. There was a chief who was hunting for a few days in a row and didn't catch anything. So out of anger, he took his axe and threw it against the tree. And this tree just happened to have a big bucket at the base of it. So when they woke up the next morning, this big bucket was filled with the sap that had been leaking out of the tree overnight. And after cooking with this water, they realized that the food was a lot sweeter than it would have been. So it probably had a lot of sugar in it. 몰랐어. 맛이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한국 들어올 때 면세점에 제가 봤을 때 한 70% 메이플 시럽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사가지고 와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갖고 나왔어요 오늘? 예?
아니 저 아까 까르로스 못 봤어요? 안 갖고 왔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설명해놨는데 마지막에는 집에 있긴 있어요? 있어요. 갔다 올래요? 나오는 길에 이런 데 있나 봐요. 상술이지. 바로 파는 거지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거야. 아 이렇게 하, 맛있겠다. 야,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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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거 맛있겠다. 우와. Alright, everybody take the first bite. Okay. 와 먼저 먹었어 어떻게? 말은 빨리빨리 해야지. 헤일리 먼저 먹었어. Three, two, one. 다시 뱉었어. 진심의 미간. 맛있어? No. Of course. Oh my, it's like I'm eating a puffy cloud. 오, 야. 푹신한 구름을 먹는 것 같아요. 비유하는 거 봐. 일곱 살의 그 말 표현 너무 좋은데요. 야, 한 빡 적셔가지고 진짜.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먹고 싶다.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아, 한입 크게 그냥. 아, 진짜 먹어보고 싶다. 어우, 먹고 싶다. 아, 좋다. 텐션이 참 좋은 가족이에요. 엄청나. I look forward to you. 아, 너무 웃긴다. I look forward to you. 진짜 재밌게 사네. 어, 어디 가는 거지? 어디 가시나? 어디지? 아, 이거 잘합니다. 저런 건 뭐 거의 운동 가방 아니에요, 뭐. 어? 아, 저 스틱. 봤어, 스틱. 아, 스틱이 있군요. 아이스하키. 캐나다에서는 아이스하키 가장 유명한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국민 스포츠. 캐나다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가 바로 이 아이스하키인데요. 야. 아이스하키의 역사가 바로 캐나다에서 시작한 거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캐나다인들은 아이스하키를 정말 좋아하고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스포츠예요. 어, 애 귀엽다. 어떡해. 겨울이 긴 나라라 이 아이스하키가 조금 유명하고 좀 많이 하는 거죠. 밴쿠버 같은 경우는 마당에서 그렇게 링장을 만들어줄 수 없어요. 근데 토론토에서 북쪽으로 가면 다 있어요. 주변 친구들도 겨울마다 그렇게 만들어줘요. 캐나다 친구들은 거의 걷기 시작할 때쯤에 스케이트 신고 나가요. 그리고 캐나다가 실내 아이스하키 링크는 2,500개, 야외 링크는 5,000개예요. 전 세계에서 아이스링장 제일 많은 나라예요. 대박이다. 지금 이 세계적인 프로리그 NHL 네. 캐나다에서 설립도 했고 진짜? 지금 세계 랭킹 남자 대표팀, 여자 대표팀 다 1위고 와, 세계 랭킹 1위 캐나다. 그리고 생각보다 아이스하키가 엄청 스펙타클한 운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칠어, 아, 거칠어. 그러니까. 왜 그래도 같이 이렇게 벤치 클리어링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같이 나가 확 싸우는 거 보면 멋있던데. 근데 이게 두 사람이 싸움 붙으면 이거 싸우게 놔두잖아. 어, 네. 아이스하키는 싸움이 허용이 되잖아요. 허용돼 있어요. 난 멋있더라고. 거기 일단 게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붙자 이런 경우도 있고 게임 안에서 기분 상하면 붙은 경우는 있는데 장갑 벗으면 일단 싸움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럼 상대 선수도 장갑 이렇게 벗어야 돼요. 장갑 벗어 벗고 싸우는 것도 허용이에요? 벗어야지 우리 싸운다 이런 거예요. 아~ 자기 손에 그러니까 신호야 신호. 장갑 털고 이 자세 이렇게 잡고 넘어질 때 위험해지니까 그때 심판 두업이요. 그만하라고. 저는 한번 가서 본 적 있는데 인사를 할 때 다 웃잖아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다 이가 거의 없으세요. 아 진짜로? 그죠? 근데 외국에서 퍽 날라올 때 맞잖아. 그거 피하면. 감독이 빼요. 너 왜 피했어? 오 진짜? 퍽 맞아야지. 이거 수비한 거잖아요. 진짜? 축구할 때 공 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퍽은 똑같은데 그래서 치아 나가고 나중에 은퇴할 때 그때 임플란트 다 하고 그래요. 선수할 때는 그냥 없이 하고 그냥 진짜? 치아 없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맞으면 또 그러니까. 날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발음이 자꾸 샌데. 아... 얘기할 때 이렇게 야 이거 그러자 이거 그러자. 야 있어 그러자 있어 그러자.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아이스하키를 시작했었는데요. 어, 이게 집 뒷뜰이었잖아요. 어, 뒷뜰. 너무 귀엽다. 아이고, 어렸을 때부터. 아, 너무 귀엽다, 근데. 이번에 아이들이 속해 있는 팀이 리그 결승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훈련을 하기 위해 아이스 링크장에 왔습니다. 이야, 결승전. 오, 잘하구나. 어, 리오. 리오. 오.
아니 누나도 결승 진출하고 우와. 동생도 결승 진출하고 이게 그 우리나라로 치면 뭐 마포구 이렇게 하우스리그 그런 그 마포구 우승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이렇게 프로 그런 경기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6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처음으로 챔피언 그 결승전에 가고 우와. 진짜 기대돼. 아, 나 운동한 사람 멋있어. 학기 장비를 입히는 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니어서 보통 남편이 아이들 케어를 하는 편이에요. 야, 아버지가 다 챙겨주시네요. 보호 장비가 되게 많아. 너 멋있다. 야, 이거 기대된다. 아빠도 해? 심판? 어? 아, 심판이신가? 그냥 뭐 아들도 나랑 같이 뛴다는 마음에 싣는 거 아니야? 아니요, 팀에 한 명이 비나? 남편은 집마당에 링크장을 만들 정도로 아이스하키에 진심인 남자인데요. 남편도 어렸을 때 하키 선수 출신이에요. 아, 선수. 아~ 그래서 리오와 헤이린의 팀에서 팀 코치로 활동 중입니다. 코치. 오? 오. 오. 뭐야, 저분은. 야, 그 모습. 평소 웃는 모습하고 달라 보이네. 멋있다, 멋있어. 리오. 리오 승사. 평소에는 되게 장난꾸러기셨는데. 그러게요. 팀 코치로. 내가 그리던 모습이야. 야, 렛츠고! 골, 골, 골! 어, 멋있다. 멋있단다. 칭찬도 해주시고. 좋아, 좋아. 자, 헤이리 차례. 오, 야, 잘 다룬다. 외국에서 엘리트 과정 아닌 이상 학부모 들어가서 코치 탐독 활동 많이 하거든요. 어? 그거는 뭐 사람들은 모집하기 힘드니까 그 코치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손 들고 제가 이번에 코치하기에서 감독하겠습니다. 어. 네. 뭐 축구이든 농구이든 뭐 아이스하키든 대부분 처음 어렸을 때 많이 그래요. 하키에 그 하키맘, 하키데디라는 표현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다시피 장비가 굉장히 많아요. 무겁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힘드니까 엄마 아빠 무조건 훈련할 때 게임할 때 같이 잠속해야 돼요. 그리고 뭐 경기하면 뭐 장원 뭐 전주 최근에 베이징 일주일 동안 내가 베이징 가 있었어요. 애가 아, 계속 같이 다녀요? 쌤은? 제 되도록 스케줄 없으면 제가 같이 다니고 있어요. 아, 대단하네. 저도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엄마 아들도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빠. 야, 쌤, 멋있어. 저희 애들은 외국으로 이제 가거나 다른 외국 팀하고 신선 경기 같은 걸 해요. 그러면 이제 집으로 홈스테이 같은 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 그러니까. 가서 뭘 하는 거. 거꾸로 우리나라에 와서도 홈스테이를 좀 저희 집을 이렇게 오픈하는 것도 해야 되고. 똑같이 엄마들 옷 맞춰갖고 입고서 이제 티셔츠 똑같이 입고 응원해야 되고 이런 거. 네. 고생하네. 네, 그런 거 하고 하죠. 같이 사는 사람 맞아요. 진짜 끝난 거야? 힘들어. 넋이 나왔네 그냥. 리오, 잘했어. 잘했어. 마태차 줘야 되겠다. 학교가 힘들어. 야, 이게 힘든 학기를 끝내고 춤까지 추네요. 뭐야? 아, 친구야? 친구 왔어요. 헤이린 리오 하키 결승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이들 결승전 오는 거 축하, 파티 겸 또 아이들 힘내라고 헤이린 리오 친구들을 초대해서 제가 한식을 좀 만들어서 같이 먹어볼 예정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해야죠. 예? 이 약간 김치국물 먹는 느낌 아니에요? 치얼업. 원래 결승 끝나고 이거 확 크게 해야 되는데요. 아이들이니까 보양식. 간장 먼저 넣고요. 다진 마늘도 좀 소금 좀 넣어주고 메이플 시럽. 아, 메이플 시럽 넣는다고? 저번에 메이플 시럽 축제에 갔을 때 헤일리 리오가 메이플 시럽을 엄청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친구들에게도 친숙한 메이플 시럽을 이용해서 한식을 만들어주려고 사와봤는데요. 도청 대신에 잘 맞을까? 오, 맛있다. 맛있겠다. 다 구이. 원래 꿀이나 조청을 넣는데 이번엔 메이플 시럽을 넣어볼게요. 메이플. 잘했어. 야, 우리 가래떡 이제 꿀 찍어 먹잖아요. 그런 듯이 메이플 시럽에다가. 우리 애도 이거 되게 좋았는데 한번 집에서 해줘야겠다. 짠, 잡채도 완성. 아니, 우와. 순두부찌개까지. 아니, 이게 외국 친구들한테 한식으로다가 그냥,
손이 너무 크다. 어금직스럽게 그냥 처리셨네요. Are you guys ready? Yeah! Let's go eat! 잘 맞을까? 야, 저 너무 궁금하다. 우와. What is this? MSC! K-POP, K-푸드에 관심이 많아서 좋아할 것 같아. 야, 너무 이제 다들 우리 K-푸드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한두 분 정도는 어우 이게 뭐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런 걸 차려야 돼. 원데기. 그렇지. 뭐 홍어. 왜냐면 저희가 선 넘은 패밀리 하면서 한식을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진짜 저렇게 우리가 인기가 많나? 계속 너무 비현실적이야. 예전에 그 프랑스 그 할아버지 같은 그분 그런 분 나오셔야 돼요 또. 중간에 한 번씩 채찍질 해줘야 돼. 네. 이게 뭐냐? 끝났냐? 근데 떡 먹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떡은 되게 익숙하지 않은 식감이라서 약간 네, 처음에 좀 특이해요. 과연 잘 먹겠습니다. 근데 또 애들이니까 솔직하니까 솔직한 표현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야, 약간 내가 긴장되지? 궁금해. 좋아한다. You like Korean food? Which one is your favorite? 거의 가위 손이네요, 쟤. 어? Chicken. Potatoes too, babe? 나도 저럴 땐 것 같아. 꼭 물어봤어, 애들한테. 어떤 게 제일 맛있어? 이렇게. You can taste this first. This is the maple syrup. Rice cake. 아, 그거 맛있을 것 같아. 아, 먹고 싶다. Because this is the rice cake. It's called duck. It's good. 떡. 떡 식감이 좀 특이하다며. 떡꼬치에 메이플 시럽이라. 좋아하려나? Do you like it, Aiden? 오. 달달하니. 저런 거 좋다, 그냥. 신 날 것 같아. And this is 순두부. The Nessia really likes 순두부 찌개, so I made for you. 요건 좀 배울 것 같은데. 그죠, 애들한테는. 순두부 식감도 쉽지 않을 텐데. 아이스크림을 밥 말아야지, 그럼. 국에다가 말아먹네. 밥 말아먹는다. What? Seriously? 우와, 생일 때 한국 식당에서 파티할 정도야? It's called 북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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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름도 기억하네. 순두부 찌개 정말 맛있어요. 북창동. It's called 북창동. 북창동. 자랑스럽다. 장난 아니다, 진짜. 나 이거 자꾸 보니까 외국 가서 한식 먹고 싶어. 또 맛있다, 그게. 일부러 먹기 어려운 곳으로 나를 밀어넣고 더 간절하게 만들어서. 아, 연습하네. 아, 결승까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집에서 특훈. This game means everything. 분석까지 하네. 오, 경기 보면 진짜 멋지다. 자, 결승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D-Day. 오우, 야. Take that. 자, 오늘 드디어 결승전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아버지 오셨고요. 아버지 할머니 다 오셨네. 네, 가족들이 다 응원하러 오셨어요. 알죠. 꼭 우승해야 되는데. 맞아. 아우, 긴장한데? 전의를 다지고. 긴장한 건가, 진짜? 나 결승이니까 긴장하지. 오. What a great season. I think everyone should be excited. You know, at the end of the game, we all want to be happy. We want to congratulate ourselves on a great season. Congratulate the bullet no matter what. We all win no matter what. 이런 스포츠 영화 같아. We have to be excited. We've had a great season. 멋있다. We're also happy. You know what? 비상하다. Yeah, let's go, let's go. Yeah. Fighting. Let's go. 리오가 골 좀 넣었으면 좋겠다. 너무 좋죠. 셰인 씨도 긴장했는데? 긴장돼요, 아빠로서도? 이런 중요한 경기는? 엄청 긴장돼요. 저는 손 막 땀나요. 저는 아빠 게임보다 애들 게임이 더 긴장돼요. 아빠는 약간 그래, 뭐 내가 키운 건 아니니까 내가 키운 건 아니니까 약간 이러고 있는데 애들 게임은 내가 너무 장단점을 다 아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왜 꽃가루 알레르기가 생긴지 알겠지? 감동이다. 파이팅, 리오! Yeah, let's go, let's go! 자, 가자, 리오 출기야! 와, 얼마 떨릴까? 태극기도 준비해 주셨네요. 이거 리오. 야. 밝아. 시작한다. 긴장돼, 어떻게 해? 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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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센터 제, 센터. 센터는 센터. 야. 자 여기. 오. 야. 자 15. 야,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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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아 빠르네. Come on, Leo. Come on, Leo. Come on. Leo. Shoot it away. 어 내 모습 같아. 어떡해. 아니 이렇게 맺고 있으면 엄마가 펑펑 우는 거예요. 눈이 나요. 오, 컴온,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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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컴온, 보이, 렛츠 고. 야, 카메라 신경도 안 쓰시고 저렇게. 슈트 잇, 마니. 저거,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오, 예. 손잡 걸. 예. 어우, 야, 경진 씨 이런 분이었구나. 네, 저 엄마의 힘인 거예요. 오. 와우. 이분은 누구야, 이분은 누구야. Find its way, find its way. 아이고, 아이고. Yes! That's it. 카메라에 꽂혀놨는데 지금 안 나오는 것도 몰라, 지금. 뭐. 상관없어, 그냥. 아, 벽도. 난 너무 내 모습 같아서. 이제 올라가시겠네, 올라가시겠어. 넘어가시겠어. 난 사실 우리 가족이 관련된 운동장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응원을 못해요. 너무 불안해. 어? 이렇게 하는 게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니까. 왜냐면 우리 가족만 관련된 거에만 좋아할 수가 없고 슬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 나 미스 코리아야. 아, 그거 맞아. 미스 코리아야. 나 미스 코리아야. That's it, Leo. That's it, Leo. That's it, Leo. That's it, Leo.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싸움 신청해, 싸움 신청해. 장갑 벗어, 장갑 벗어, 장갑 벗어. 싸움 신청해. 오케이, 빠, 오케이, 그렇지. 걸어줘야지. 어, 어. 오케이, 됐어. 1대1이야? 막았다. 어, 어, 어. 어, 야, 들어갔다. 자 경진 씨 어떤 거 봐야지 경진 씨. 자 경진 씨 어떤 거 봐야지 경진 씨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경진 씨 어디 갔어? 경기장으로 나가신 거 아니야? 경진 씨 어디 갔어? 경기장으로 나가신 거 아니야? 경진 씨 어디 갔어? 어디요 어디요? 어머 내가 다 눈물이 나네. 엑셀렌트 플레이 바이. 오늘 소고기다 소고기. 5대 7. 5대 7? 오, 많이 넣었네. 이겼다. 우승! 야, 리노팀 우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엄마의 그 마지막 파티가 성공이네. 그러네. 아, 그렇죠. 그거 먹어서 이긴 거죠. 그래. 단백질 먹어서. 한식 더워. 네. 다 가고 떡꼬치 먹어야 되겠네. 네. 챔피언! 대박. 이거 쉽지 않은데. 너무 좋다. 와. 아니, 그 트로피 크기 봐봐요. 와우. 와, 진짜 NHL 트로피네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리그만 우승한 것 같아. 오. 더블 우승! 와우! 이야. 잘했다, 잘했다, 이거. 아, 진짜 저 지방은 경사날이다, 경사날. 와. 와. 파티 또 해야 되겠는데? 그러게요. 와. 본인이 우승한 것 같지 않았고. 자식 우승하면. 맞아요. 야, 자식은 나의 분신들이잖아요.